엘리자베스 2세의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찾은 51살의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장례식 이틀 전 투숙 중이던 런던의 한 호텔 로비에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찰스는 성명을 내고 여왕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몇몇 영국 노래를 즉흥적으로 연주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영연반 소속의 캐나다의 현직 총리가 명목상의 국가 원수 영국 군주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식 일정이 아닌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던 개인의 자유임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반론도 맞섭니다.